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스스로 좀 수고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되고 있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스스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증거나 주장이나 정황이나 이론 등을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부 없이 조사 없이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6월 28일 재검표에서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 증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재 씨는 또 다른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함철이라는 그런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제공하는 것이죠. 꼭 같은 일을 또 조갑재 씨도 하고 있습니다. 조갑재 씨는 또 조갑재 씨의 딸에게 그런 판을 깔아주도록 해가지고 조갑재 TV와 펜앤마이크가 동시에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인물을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도록 하는 거예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죠. 왜 그렇게 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쁜 일이죠. 최소한 그런 주장을 펼치려면은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월을 헛먹었다, 나이를 헛먹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병호 TV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만은 저는 뭐 맹시하건대 제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으로 모든 자료와 정황과 주장과 이론을 취급하고 판단한 다음에 이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떠들도록 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7월 28일 날 펜앤마이크에서 전규재와 정함철이 함께 나와서 펼친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파이트백이라는 분이 DC인사이드.com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정함철의 엉터리 주장과 전규재의 알바 비하 발언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아주 중요한 내용만 제가 발췌하고 나머지는 좀 제거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대해서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엉터리 주장입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만년도장이 불량이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단순한 만년도장이 여러 번 찍다가 보면 반대로 뭉개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에서는 연수구 선관위에서 도장업체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펜앤마이크의 전규재 씨가 사회를 본 장소에 정함철 씨가 나와서 떠든 내용입니다. 제 올바른 이야기는 뭐 DC인사이드 좀 복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압축하게 되면 만일 만년도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불량이 나서 짓이겨진 인명이 생기더라도 인주나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는 한 위에 사진이나 또 위에 일장기 투표지에서처럼 둥근 테두리 모양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친구가 나와서 떠드는 거를 그걸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야기죠. 두 번째 엉터리 주장입니다. 정시 주장입니다. 옆구리가 뜯어져 나온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지의 우편 봉투를 개봉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지 인쇄의 재단한 흔적이 아니다. 이건 진짜 정신나간 주장인 거죠. 올바른 의견은 우편 봉투 개봉 기계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날개로 봉투의 가장자리 부분을 커팅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발이라고 불리는 옆구리에 흔적이 남는 버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야말로 아무런 배경도 없는 지식도 없는 정보도 없는 그런 정시를 데려다가 그렇게 떠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엑스맨들이 할 짓이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꺼운 종이 뭉치를 자를 때는 이발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발이라는 것은 위털과 아래털 사이로 흘러나와서 생긴 조그만 쪽입니다. 버라고 하게 되죠. 세 번째 엉터리 주장입니다. 정시 주장입니다. 엡손 프린터, 라벨 프린터 뒤쪽에 이 롤 용지를 누가 지나가다가 건드리게 되면 출력 과정에서 그런 현상,
배추잎 투표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옳은 의견은 뭔가 롤 용지에서는 절대로 배추잎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방송을 시키냐 이야기죠. 네 번째는 정규재의 알바 비하 발언입니다. 정규재의 엉터리 주장입니다. 정규재는 일장기 투표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는 거 아니고 하루 일당 받는 아르바이트 알바가 도장을 찍다가 발생한 일이다. 관리 부실 문제다. 정신 나간 주장인 거죠. 온전한 정신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투표 관리관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6급 주사가 맞습니다. 이것을 많은 공무원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투표 사무는 그 이하 직급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DC인사이드에 나온 화이트백님의 의견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신 나간 알바생이 맞는 도장에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인주나 스탬프를 묻혀서 그것도 투표관리관 도장 기표 표시 사각형 밖으로 겹쳐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도장을 천장에다 찍고 있겠습니까? 원래 규정은 100장 단위로만 미리 찍어 놓을 수 있고 투표용지가 오염된 경우에 투표록에 사유를 쓰고 오염된 투표지를 투표용지 맨 뒤에 따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이트백님은 이렇게 분격합니다. 나는 옳고 똑똑하고 알바는 머리가 빈 원숭이 수준이라는 우월감에 근거한 정규재의 인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든 부정선거 의혹을 관리 부실이라는 답정으로 시키는 그 정규재의 사고방식이야말로 문제가 아닐까. 실로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웃기는 비하 발언이 바로 정규재의 발언이다. 사실 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실력이 딸려서 동업자가 필요하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 실력을 보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격도 없는 친구를 데려다가 그렇게 방송을 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좀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도 그렇고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도 방송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에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실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연구하고 성실하게 탐구하고 성실하게 주장하고 성실하게 논박해야 되는 거죠. 아무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냥 그런 젊은 친구를 데려다가 옆에다 앉혀놓고 그냥 떠들도록 하면 그게 도대체 아무리 방송이라는 것이 유튜브 채널이지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사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정규재 씨 반성하기 바랍니다. 방송 보고 무슨 이야기 있으면 반박하기 바랍니다. 나이값 좀 하세요. 나이값. 살아가면서 뭐 나이를 어떻게 거꾸로 먹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든 성실하게 뭐 자기 주장이 있으면 그 성실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필요한 증거도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인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떠들게 하면 어떻게 하냐. 파이트백이라는 분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게 DC인사이드.com에다 그렇게 엉터리 주장이라고 내세웠겠습니까. 우리 좀 제대로 삽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